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12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2019 서울마을미디어 시상식이 열립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서울마을미디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이번 시상식은 대상, 개인상, 단체상의 시상과 마을미디어 뮤지컬 발표,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퍼포먼스 등이 준비됩니다.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12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난 앵커상.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재단에서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플리아트, 이색적인 아트마켓이 열립니다. 15만 원 이하로 모든 예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고 생활용품부터 미술용품, 공예품, 공연까지 우리 일상에 예술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플리마켓으로 성북예술창작태에서 진행되며 1층에서는 예술품 판매, 2층에서는 공연, 물품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웃집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예술적 취향 발견하실 수 있는 재미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마을넷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파티를 펼칠 예정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즐거운 수다로 진행될 이번 네트워크 파티는 12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마을 활동 단체 및 네트워크 모임 참여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문의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활동가 및 단체분들의 뜻깊은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북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와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공동주관으로 성북마을 TV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뉴스, 교양 프로,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을 분류 편성하여 성북마을 TV의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으며 성북 실버 IT, 노원 FM 등 총 10개 팀이 참여합니다. 날짜는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이며 장소는 아리랑 시내센터 시네마 3관에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뭐 잊으신 거 없으세요? 와보쇼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예.